하나, 둘, 셋. 어. 와.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와, 추억의 도시락. 옛날 도시락. 여기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포인트는 중요한 게 뭐냐? 뭐가 들어갔냐? 그렇죠, 뭐 있죠, 선생님? 바로 뭐 있을 거야? 계란을 딱. 그러니까. 숨겨 놓으셨어. 아, 여기에 이제 보리굴비예요. 와, 와. 아, 이거 아까 그거. 보리굴비예요. 보리굴비. 아, 저거는 추억의 도시락이 아닌데? 왕의 도시락이다. 그거. 이거 너무 럭셔리 도시락인데, 이거. 오이, 충실해. 야, 진짜. 맛있겠다. 8일 동안 말린 굴비를 아우 너무 잘 말랐어. 통마늘을 이렇게 진성교 고추장이 투하되는 거야. 이야, 참. 보리굴비 화려해. 얘들의 신세대들의 입맛에 맞게 제대로 한번 볶아보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사실 보리굴비라는 것은 생선이기 때문에 약간 입에 또 비릴 수도 있어요. 굴비 볶음 고추장. 아, 저 고추장 자체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역시. 이 정도면 성공작이야, 성공작. 성공! 보리굴비 한 마리 얼마죠? 각 지역마다 가격이 다른데, 제 1단계에서 직거래로 하면은 한 저 6만 원 되고, 2단계 거쳐버리면은. 직거래인데 6만 원이에요? 선배. 네. 아, 경기 좀 직거래요? 6만 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 중간 상인이 끼어버리면. 한 마리 6만 원. 한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 괜찮죠? 네. 이게 흔드는 거 요걸로 이렇게 비벼야 되거든요, 이게. 옛날에 흔들었어요. 이거. 자, 우리가 학창시절 다 해봤잖아요. 저희 학창시절. 잠시만요. 저희 학창시절 때는 선생님, 네. 저희 완벽하게 급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보니까. 상중하. 이런. 상중하. 그리고 여러분들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박자 맞추는 거야. 4번에 4박자, 뽕짝이다. 뽕짝. 뽕짝짝, 뽕짝. 아! 뽕짝짝, 뽕짝. 아! 대전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인생의 모토가 뭔지 알아요? 쪽팔리면 순간이고 행복을 준다. 나는 이런 모토로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얘기해놓고 솔직히 좀 쪽팔리면. 내가 얘기해놓고 솔직히 좀 쪽팔리면. 선생님, 쪽팔리면 짧고 행복은 길어요, 선생님. 맛있으면 돼요, 맛있으면. 선생님, 힘을 내세요. 맛있으면 됩니다. 맛있으면 돼요, 선생님. 쪽팔리면 짧고 행복은 길다. 아,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 이렇게. 됐네요. 이게 바로 뽕짜작 비빔. 뽕짜작 비빔. 냄새 한 번. 아, 먹고 싶다. 아, 보리인데. 아, 무조건 맛있지. 보리인데. 아유, 무조건 맛있지, 뭐, 이거야, 진짜. 근데 진짜 맛있다. 아, 맛있네. 맛있다, 근데. 확실히. 야,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맛의 공간이 안 보이네. 빈틈이 없다는 얘기요. 스페이스가 없다는 거. 아, 이거 자기 걸 보면 자기 칭찬하게 돼요. 네. 맛이 워낙 특이했고. 아, 네, 맛이 좀 짭짤했기 때문에 그래도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디저트가 또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디저트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저것도 거의 매일. 근데 진짜 우리 괜찮은 디저트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디저트 뭐냐면, 좋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쑥이야. 쑥거물이. 두 자를 더 합쳐서 쑥 거물이. 쑥 거물이. 쑥 거물이. 아까 그 선생님이 계속 꾸준히 드셨던 쑥 거물이. 밀가루를. 이건 제가 지금 한 20여 년 동안 계속 객지생활에서 먹어왔던 거예요. 진짜 이 향도 좋다. 세비야는 뭐 이거 천연당이기 때문에 지방 갈 때는 무조건 점심을 대신해서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때그때 먹고 그러면은 돈 주고도 사먹기 어려운. 다 들어가면 이제. 이걸 버무려도 되지만 튀겨도 사실 정말 맛있네. 예. 쑥 튀기고. 야. 와. 종현 씨는 먹어봤어요, 쑥버무리?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거. 그렇죠.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날.
안 먹어본 사람은 많지. 요즘 떡도 되게 이쁘게 포장해서 엄청 막 유행이잖아요. 떡 먹는 거. 그래갖고. 추억의 맛이 나고. 가볍게 너무 배부르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자신감. 셀프는 봐서 방금. 한번 먹어보자. 먹어봐. 무리 없이 그냥 왕창 집에서 먹을 거야. 무리 없이? 그냥 쑥이 아닌데? 어떻게 만든 거지? 달라, 뭐가. 이건 진짜 쑥향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겠다. 나태주님이 선생님이 만드신 음식을 엄청 다 잘 드셨어요. 배떡 있죠. 개떡. 약간 쑥떡 같은 느낌. 얘가 떡 느낌이 나. 얘가 떡인데? 개떡의 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 저는 그렇지. 살짝 젊은 그 친구들도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여기다가 조청을 살짝 투여를 해요. 그래, 이거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하고 조청이 변형만 잘 되면 젊은. 기가 막히겠다. 살짝 뿌리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음식 중에 무엇이 나은지 자 그대로 진성 선생님 빙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땐 정말 이 쑥버무리야말로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좀 디저트계의 혁명이 아닌가를 보여요. 이 쑥버무리를 정말 세계적으로 제가 대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상품화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가지고 다 메모를 해놨지. 아. 쑥버무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쑥대 쑥버무리 응원, 응원자. 우리는 헐. 미스터 농자. 야, 옷도 다 갈아입었어요. 우울한 바닷가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아니 무슨 진성 씨 오늘 해남잔치 같지 않아? 네, 군대 후배들이 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군대 달에 해남잔치 하려고. 완전 폭주했어요. 가자! 진성 선생님도 그렇고. 관심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조건 무너진 이제 찾겠다, 이제. 관심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돈다, 돈다. 여기 돈아? 돈아이다. 돈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한 번 더 갑니다. 펀치 갈자, 선생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허리띠 귀여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모조리 쌉다 다다다다 모조리 쌉다 갈아엎어주세요. 체력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세요? 끝까지 모조리 쌉다 인선이가 에어로빅 옷을 입고 왔는데 갈아엎어주세요. 뒤에서 검치가 먹어가지고 나비 웃겨서 나 그거 참고하려고 가슴에 지워내주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내 순간 눈이 내리는 날 안도
새벽부터 보는 눈이 같이 있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트로트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뽕 버무리라고 네, 이름을 뽕 버무리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애추억에 좀 젖어보시는 추억 여행을 가시고 우리 수찬 씨 같이 젊으신 분들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네. 꼭 택해줘야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오늘 참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피아를 하고 계시니까 무언의 압박이에요. 네, 무언의 압박. 오늘은 그 GT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합니다. GT 크로스 한번 가시죠, 이맘때. 헤이, GT! 지금부터 대망의 10번째 출시 메뉴 면역력 밥상을 주제로 오늘 첫 번째 평가 대상자 편스토랑의 최다 우승자 이경규 씨입니다. 자연스럽게. 갑자기 자세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선배님, 너무 안쪽으로 앉지만 금방 일어나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토마토를. 토마토. 토마토. 만들어주고. 한 2시간 정도만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 색이 있죠. 색이 있다. 이 닭을 얼려서 육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닭국물이 육수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나는 그 안 넣어요. 아, 색깔이 나잖아요. 너무 이쁘다니까. 그죠? 토마토가 동시동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마다 먹는 거예요, 토마토. 꼭꼭 토마토 수제비 메뉴 평가단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냄새 좋다. 냄새 너무 좋다. 냄새 이거 뭐지? 진짜 심플하다.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생고기 같기도 하고. 대접 한번 듣고. 근데 항상 닭고기 국물이 있었죠. 이경규 선배님은 매번 같이 맡았던 그 향이야. 수제비에서 자체에서 토마토로 만들어서 토마토 향은 나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지. 면역력 하면은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하면 또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에서 단백질 또 충분히 채워주신 것 같고요.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좀 옛날에 그 흡혈 라면처럼 혐오스럽지 않나, 혐오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뻘겋게 만들 수 있을까? 싫어. 싫어. 토마토를 이렇게 집을 넣지 말고 식감에서도 느끼게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야, 무서워, 무서워. 되게 확실한. 아. 네. 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테이프를 끊어주셨는데요. 다음 대상자를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 지성 씨는 정말 처음 만났어요. 동갑이고. GT. 아, 우리 그런데 굉장히 약해요. GT 크로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전혜빈 씨도 학교 후배고. 아하. 오늘 어디 동반하실 데가 없네요. 또 오윤아 씨하고 또 이영자 씨는 같이 쭉 해왔고. 그렇죠. 아이고. 이영자 씨를 올리려고 하다가. 왜요, 선배님? 이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략아 오윤아 씨께. 오윤아 씨. 오윤아 씨의 메뉴, 취나물 밥버거 메뉴 평가단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바기를 버터에 볶아서 좀 쓴맛을 좀 잡아냈고요. 패티 안에 김치하고 그 쓴바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재료들을 넣고 김치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부분과 간을 좀 그걸로 맞췄어요. 체다 치즈가 조금 더 면역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치즈와 계란을 넣어가지고 이 한 손에 정말 영양가 많은 한 끼를 어떻게 하면 맛보여 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으로 밥을 만들었고 오. 진짜 안 들어가서 김치가 이제 살려줘. 아, 유나 그거 대단하다. 경기 오빠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하지 마, 제발. 네. 나는 유나 씨한테 한 표. 그냥 개인적, 그냥 내 의견이에요. 오늘 영양과학이잖아. 영양, 건강. 유나가 이겨도 넓지 못할 거야. 유나가 이겨도 넓지 못할 거야. 유나가 이겨야 돼, 유나가. 쓴바기가 그 쓴맛을 빼버리면 사실은 거의 메리트가 없고 그냥 아무런 맛이 없기 때문에. 취남을 맛보고 평가를 한 분씩 들어볼 텐데요. 이현복 셰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쓴바기 그 쓴맛은. 이 안에 지금 쓴바기가 들어갔나 할 정도로 쓴바기 맛을 너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맛을 너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김치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진짜 신의 한수 같아요. 이게 김치가 들어간 게. 그게 지금 느끼한 맛을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게가 굉장히 묵직한 만큼 영양도 묵직하게 담겼네요. 와. 면역력에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고기, 달걀, 치즈에 다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다가 쓴바기하고 취나물이 쓴맛이 왜 염증을 낮춰주고 해독해주고 면역에 좋은 재료인데 맛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못 먹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놀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철 단장님. 보이기에는 참 단순하게 보이는 얘가 정말 오감을 다 느끼게 해주는 그런 버거여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왜 그래요? 위험해. 그냥 주먹밥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윤아 씨가 진짜 맛의 밸런스를 잡는 데는 정말 최상급이구나. 아주 추천이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평가가 이어질수록 오윤아 씨 눈가는 촉촉해지고 우리 이경규 씨는 기대고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자세를 허리를 고추 세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왜 울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 편스토랑을 하면서 되게 좀 많은 거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울지 마. 마. 음식을 만들 때 좀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맛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항상 올 때마다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쉽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눈이 얼굴. 너무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저분들이 또 표리부동한 결과를 낼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네네네. 자리로 모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윤아 씨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윤아 씨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윤아 씨가 이경규 선배님만 잡아주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이경규 씨는 오윤아 씨를 지목을 했습니다. 토마토를 활용한 이경규 씨의 꼬꼬 토마토 수채비 그리고 오윤아 씨의 취남을 밥버거 첫 번째 대결의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최다 우승자 이경규 씨와 최근 우승자 오윤아 씨의 대결 결과 보여주세요. 자, 일단 왕좌에는 이경규 씨가 앉아 있습니다. 많이 긴장하신 듯 보이고 긍정적인 평가에 오윤아 씨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시간이 없잖아 지금. 아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선배님. 예, 예. 선배님. 아, 그래도 한마디 하라고 물어봐요. 무슨 한마디를 해요? 내가 같이. 이경규 씨. 알았어, 알았어. 어머, 나 진짜 너무 자신이 없었는데 오늘 진짜. 지석 씨, 이 외수로 꼭 갚아줘. 우리 육공 기대가 살아야 돼요. 그래요, 일단 그래도 일단 오윤아 씨가 이제 선택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와 전략적으로 맞붙는 게 다음 순서는 괜찮을지. 그럼 저는 진석 선배님. 아! 어차피 넘어야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예 일단 조용히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찌띠! 크로스! 진성 씨의 메뉴를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버무리. 자, 판정단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어머! 되게 멋있게 나온다. 그래, 피자처럼 나왔어. 네. 오, 이거 뭐야? 진짜. 디저트네? 야, 그럴 싸다. 처음 보는 비주얼이다. 중요한 건 이제 맛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첨부한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거의 이제 피자 수준도 되고. 그러니까 파이 같은 느낌으로? 시루떡 지듯이 범벅이 해서. 원래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죠. 진짜 디저트는 딱이네요. 뽕 버무리. 진성 씨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판정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씨! 파이팅! 쉬지 마세요. 100% 쉬지 마세요. 파이팅! 역은 안동역! 아, 신곡 나올 때보다 더 힘들 거예요. 뽕 버무리. 태어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꺼질라. 한 마른 보릿고갯길. 우리가 배고팠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바로 이 쑥이 우리 민생고를 해결해줬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에는 좋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기성세대들은 내 추억을 생각하시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건강을 생각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물품을 출품하게 됐습니다. 땡큐! 시식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다, 수고하다. 오렌지 신맛이네. 그 아주 달지 않고. 저거 지금 김정은 엔딩이 뿌리시는 거 그거는 뭐 그거 연유예요. 연유. 아 연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먹을 수 있게 떡 케이크 스타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떡집에 저렇게 비슷한 거 있어? 떡 케이크 이런. 선생님 태클을 걸지 한번 불러주시죠. 아, 긴장하셨어요. 편의점 말고 떡방에 가면 쑥범벅 있어요. 선생님 태클을 걸지 한번 불러주시죠. 아, 긴장하셨어요. 아니, 이러는 데 없으세요. 아니, 선생님, 저기 아닌데. 방해가 안 돼. 귀를 보면 볼수록 본인 멘탈만 더 힘들어. 어떻게 드셨는지 먼저 우리 이현복 셰프. 이렇게 땅 먹었을 때, 이렇게 땅 먹었을 때, 어른 입맛, 젊은 사람 입맛 다 취향 저격됐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먹었을 땐 약간 어른 입맛. 연유를 찍어 먹었을 땐 젊은 사람 취향에 딱 또 맞을 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이 식감을 또 살려주기 위해서 이 팥까지 뿌려준 게 아이디어 쪽에서 이 색다른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좋네요. 이승철 단장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맛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연유를 뿌리는 순간 쑥의 냄새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예. 그 점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실 저는 좀 절실합니다. 네. 인생도 절실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심사 여러분들. 너무 맞아. 걸지 마세요, 선생님. 예, 하여튼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정말 어쩌면 이렇게 여기에만 나오면 이렇게 빠른 수긍과 타협을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고. 자, 과연 지금 왕좌를 지키고 있는 오윤아 씨가 60G띠 크로스를 전멸시킬 것인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수찬 씨 손 잡아드려, 선배님. 첫 참가의 뽕버무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진성 씨.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우승의 경험이 있는 오윤아 씨가 왕좌에 앉아 있는데 왕좌의 주인공은 대단합니다. 야, 쉽게 이렇게 살아나가요. 와, 야. 자, 지금 심정을 노래로. 아야 뛰지. 아 정말 미쳤어. 야 오늘 저 아유. 애가 몇 불 뛰는지 몰랐어. 야 그만 뛰어라. 이제 그만 뛰어라. 두 분 남았어요. 네 그렇죠. 누구와 먼저 결혼하는 게 나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 인생에 그냥 두 분이 좀 태클을 안 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신세대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정말 많이 풍기신 우리 저 전혜빈 씨. 야, 강력한 인성 후보인데. 야, 블랙떡볶이 만들 거야. 언니가 준 흑마늘 진액을 써보자. 보양 떡볶인데? 기름떡볶이처럼 냄새 너무 좋은데? 그냥 닭강정 향도 나고 간장 양념통닭 냄새가 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야. 꽃 모양 같아. 예쁘게 잘 구워졌다. 너무 맛있어! 뭐지? 나 처음 낸가 봐. 요리 처음 낸가? 오, 뭐지? 이야. 기름떡볶이. 와. 오. 냄새 괜찮죠? 오, 뭐야. 처음 등장부터 대단한 요리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술가 전혜빈 씨. 흑마늘이 항산화 효과가 10배나 그냥 마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마늘을 좀 손쉽게 섭취할 수 있게끔 떡볶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전혜빈 씨 되게 철두철미하시네요. 오늘 의상도 흑마늘색.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컨셉이 어깨 하나씩 있어요. 마늘 이렇게. 그러니까요. 흑마늘 하나씩 있네요. 여기. 박미경 한의사님 이제. 그러니까 마늘 자체가 자연강장 피로회복의 대명사고 또 쭈꾸미에 타우린이 같이 만나면 일단 힘이 나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너무 맛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름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 점 한 가지가 아쉽고 채소 같은 것도 함께 곁들이셨으면 더 좋은 면역력 요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이승철 단장님. 이게 과연 타겟이 누군지가 궁금해요. 남녀노소. 네. 사람. 네. 남녀노소면 사람. 네. 왜 그러냐면 이걸 한약떡볶이 같아요. 네. 흑마늘의 펀치가 너무 강해서 다른 맛을 다 잊어버리게 해요. 다른 맛을 다 잊어버리게 해요. 네. 느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떡볶이의 느낌 자체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전혜 씨는 어때요? 쭉 쳐다보니까 이 분위기가 어때요? 아 저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식감이 아주 많이 느껴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이 받으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와, 쌍코피 줄줄 나는 느낌이에요. 맞은 것 같아요. 쌍코피 줄줄 나게 맞으셨나 봐요. 아 근데 이걸 바로 그냥 정말 냉정한 평가일 뿐인데 아프네요. 약간 좀 마음이 너덜너덜한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살짝. 이번 대결에 새롭게 합류한 두 분의 현 셰프 진성과 전혜빈, 전혜빈과 진성 두 분이 맞닥뜨렸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여주세요! 뽕버무리를 들고 온 진성 씨. 와우. 아야 우지마라를 한 오늘 50번을 불렀는데 과연 기세를 이어갈지 전혜빈 씨가 흑마늘 떡볶이로 왕좌를 뛰어서지 결과는 자리를 지킵니다. 야 마지막 대결이 남았습니다. 자 진성 씨와 이영자 씨의 대결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영자 씨의 메뉴는
덕밥인데요. 메뉴 판정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장금인데? 이거 대장금이야. 또 맛있는 냄새나. 언니 냄새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일단은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재료만 넣었습니다. 일단 더덕 넣고요. 향이 쫙 들어오고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오리 훈제 구하기도 쉽고 새로운 맛을 내더라고요. 먹으면 업됩니다. 떨린다. 신맛이 더덕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술이다. 시큼해. 더덕 집힌 시큼해. 참 좋네. 맛있어요. 많이 드신다. 영양 맛있나 그래서. 만만치 않다. 어떻게 드셨는지 먼저 우리 박미경 한의사께서 오리라는 재료 자체가 굉장히 보양 재료로 유명한데 더덕이 또 사포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오리고기를 드셨을 때 지방질은 좀 배출해주고 내 몸에 좋은 영양소는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현복 셰프. 일단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씹는 식감도 진짜 재밌어요. 오리 고기 씹는 그 식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비주얼도 너무 좋았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재홍 랜디. 그 단백질 보충을 하고 싶은 고객의 욕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면역력 강화에 고기를 딱 가져오신 거 보고 상품화에 대한 걸 잘 잡으면 굉장히 좋은 면역력 강화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질문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색다른 오리 이렇게 냄새 잘 잡을 수 있어요? 예. 밥도 이렇게 쫄깃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자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 역대급 출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역대급 출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인성을 찾았나 봐 이제. 메뉴 출시를 위해서 마지막 대결 진성과 이영자, 이영자와 진성의 대결인데 우리 메뉴 판정단 여러분들은 논의를 시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저트도 되게 좋아요. 디저트도 없던 메뉴잖아요. 그러니까 쑥이라는 거. 이게 국경만 뽑아내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번엔 돈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전 출시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맞은다면 쑥이 나은 것 같아요. 쑥이. 어머나. 예. 왜 마음이 없는 소리를. 어머나? 어떻게 빅마마 선생님 보셔야 되잖아요. 어머나, 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을. 그냥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몸이 한번 아팠던 사람이. 아니, 이거 어떻게 아파? 저는 만약에. 정말 결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상을 주면 예, 이게 부캐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상적이네요, 진짜. 신상 출시 편스토랑 열 번째 대결 내가 못 최종 출시. 이거 왜요? 자, 오늘 새롭게 합류한 진성의 뽕뽕우리와 그동안 모르겠어. 메뉴 출시에 한이 있었던 이영자 씨. 착하게 살겠다. 난 결혼을 하겠다. 어쩌란 말이냐. 승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자존심을 많이 다치게 했던 우리 빅마마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좋은 음식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셰프, 셰프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셰프님한테 한마디. 꿀렁꿀렁. 일단 한번 만났는데 한 열 번 만나봐야. 싫었어요? 아, 싫은 건 아닌데. 맛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대결에 새롭게 합류한 현 셰프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놓고 절해요. 절은 무슨. 난 역시 현장 승리야.